할렐루야 순복음이드 교회입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원기 담임 목사님께서 매일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저는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매일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기가 갖지 못한 것만 보면서 신세를 한탄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반면 행복하다고 보여지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기가 가진 것에 충분히 만족해하며 감사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많은 축복을 받으려면 주님께서 자신에게 이미 내려준 축복을 인정하며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감사하는 태도를 지니면 마음의 문이 열려서 또 다른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칼럼니스트는 감사의 말을 날마다 쓰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월등히 행복하고 땡큐라는 말을 쓰는 나라는 그렇지 않은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강국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함축하는 액기 쓰이며 오랜 동안 다려진 보약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날마다 다려진 보약을 먹고 마시며 이 세상과 싸워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이 모든 고백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모든 걸음걸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발자취를 보아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그렇게 원망하는 순간에도 나를 업고 계신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을 깨달아 과거의 부족함도 알고 현재 주신 은혜도 알고 미래에 약속 있는 큰 소망을 깨달아야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록해 놓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그것을 읽고 또 읽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대충 얼렁뚱땅 감사하는 것은 립서비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영혼 없는 감사는 아무런 감동도 없는 것입니다. 미국 어느 지방 신문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기사로 났습니다. 어느 회사의 전무인 윌리라는 40대의 남자가 혈압으로 쓰러져 그만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여 매일 실망과 좌절에 빠져 자신의 신세 타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불만과 불평에 그의 아내조차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 원목의 방문을 받고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목사님의 권면은 신세 타령과 불평과 불만만 하지 말고 일생을 살아오면서 도움을 준 사람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보라는 권면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할 조건이 조금도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도움을 준 사람도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짜증이 나고 모든 사람들이 원망스럽기만 했습니다. 부인도 자식도 친구들도 고맙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초등학교 때 자신을 가르친 여선생님의 생각이 났습니다. 초등학교 때 그렇게 공부도 잘하지를 못했지만 그 선생님은 늘 자신을 칭찬을 해주었고 이에 용기를 얻어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었고 중고등학교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여 회사의 중역까지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수십 년 전에 그 여선생님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서 그 여선생님의 주소를 알아냈고 간단한 사연을 편지로 썼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는 반신불수가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은 저의 생애에 있어서 둘도 없는 은사입니다. 그동안 한 번도 감사의 글을 드리지 못하고 무심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선생님은 남편도 세상을 떠나고 홀로 양로원에서 외롭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편지통에서 간단한 편지를 받아 읽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기뻤고 고마워서 답장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윌리군, 내 평생 수많은 어린이를 가르쳤지만 고맙다고 감사의 편지를 써보낸 제자는 자네밖에 없다네. 이제는 늙어서 의지할 데 없는 외로운 이 놓친내를 자네는 참으로 행복하게 기쁘게 해주었네. 내가 자네의 편지를 눈물로 읽는 것을 아나. 나는 자네 글을 침대 옆에 놓고 매일 밤 한 번씩 읽는다네. 그리고 읽을 때마다 그 편지를 어루만지면서 자네에게 감사하네. 이 편지가 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는가? 내 생에 새로운 희열과 기쁨을 용서 숨치게 해주었네. 나는 자네의 편지를 나의 교편 생활의 유일한 보람으로 알고 내가 죽는 날까지 간직하려네. 자네의 건강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대의 선생이. 이 편지를 읽는 순간 그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뒤 그는 삶의 용기를 가지고 일어났습니다. 그는 연습을 했습니다. 말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건강이 점점 좋아졌습니다.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직장에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사장이 되고 사장이 되었습니다. 감사는 구체적인 행동을 동반하는 헌신이 따라야 합니다. 베푸신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무엇인가 드리고자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둘째로 매일 부모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감사를 표현할 때 부모님은 가장 크게 기뻐하십니다. 효도의 기본은 감사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나를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어려운 형편에도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키워주셨으니 감사한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의 진심 담긴 말 한마디면 되는 것입니다. 엄마 사랑해요. 고마워요. 아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는 학교의 도시락을 싸들고 다녔습니다. 지금은 학교에서 급식을 지원하지만 저희는 매일같이 반찬 때문에 스트레스였습니다. 반찬 해봐야 김치가 전부였습니다. 하루는 매일 먹는 김치에 화가 나서 어머니께서 싸두신 도시락을 내버려두고 학교로 가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도시락은 내버려두고 왔고 배는 고프고 저는 운동장으로 나가서 물을 실컷 마셨습니다. 저처럼 점심시간에 물을 밥 삼아 먹는 친구가 그때는 적지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운동장 끝 교문 앞에서 누군가 달려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누굴까? 우리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랑 타이밍이 적절하게 수도가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한 손에는 도시락 가방을 드셨고 등에는 이제 막 두세 살 된 여동생이 업혀 있었습니다. 나는 한사코 도시락 가방을 쥐어주는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도시락 가방을 들고 교실로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아이들은 도시락을 열심히 먹고 있었습니다. 배는 고프고 김치 반찬이라도 먹어야지 하며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반찬이 달랐습니다. 당시에 내가 제일 좋아하던 반찬이 소시지에 계란을 입힌 것이었는데 어머니께서 그 반찬을 해가지고 오셨던 것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40여 년이 지난 지금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지금도 그날의 그 반찬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왜 그런 어머니께 잘해드리지 못했을까? 그날을 되돌아보니 어머니가 계셨으니 그나마 밥이라도 먹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께서 살아계신다면 부모님께 잘해 드리십시오. 그리고 늘 감사하십시오. 저도 오늘 하늘에 계신 어머니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어머니, 그날 그 반찬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반찬 투정 안 할게요. 부모님께 하는 가장 큰 효도는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마음입니다.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나를 많이 사랑해 주셨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자식에게 듣는 감사와 고맙다는 말 한마디에 부모님은 세상 최고의 보약을 드시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매일 내 인생을 감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는 물론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입니다. 밖에 나가기도 두렵다고 합니다. 도무지 이 환경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젠 삶의 의욕도 바닥이라고 우울해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내일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환경을 감사하며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간직하고 있다면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의 감사를 빼앗아가는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 감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10월의 첫 주일 예배를 감사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감사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